자, 오늘은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행사 제2차 행사가 했었는데 그때 전주식당이라는 곳에서 무려 김치 54kg을 담겨서 나눔 행사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전주식당에서. 그런데 아직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전주식당에서 또다시 사랑의 나눔 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추석을 앞두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정신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전주 맛집.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물망초가 붙인 겁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니 뭐 식사가 벌써 시작돼서 12시라더니. 사람들 와 기다리니까 주시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존귀하신. 맛있게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시간에 우리들의 생명을 지금까지 존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노인을 사랑하셔서 우리 전주식당을 기록하시고 저희들을 아버지는 이렇게 대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식당을 축복하시고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늘도 이건 먹고 감동케 하시고 오보로 보하는 대화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이 식당을, 이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전주도 먹고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거 내가 대셨어요. 어? 그럼 저기 대셨어요. 아이고. 아니, 앉으세요. Thank you.
고국에 계신 물망초 TV 구독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부국 하늘을 그리며 물망초도 소원을 빌어봅니다. 하루빨리 격리가 풀어져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오기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할 수 있어? 아, 여기요? 갈게. 고생하셨습니다.